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국내 발생이 절반을 조금 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32%라는 한중일 세 나라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. 이 중국 미세먼지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. 황선욱 기자입니다. 한중일 3국이 2017년을 대상으로 세 나라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오는지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각국에서 자체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한국 51%, 중국 91%, 일본 55%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연평균 32%, 일본발 미세먼지는 2%로 산출됐습니다. 나머지 15%는 몽골, 러시아 등지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%, 일본에 주는 영향은 8%로 나타났습니다. 세 나라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평균 농도는 2015년에 비해 12%, 중국은 22% 감소했습니다.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하지만 세 나라는 상대국에 주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중국 영향을 한국과 일본은 39%로 분석했지만 중국은 23%로 낮게 봤습니다. 또 연평균 자료만 제시했을 뿐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체 분석 결과 올해 2-3월 고농도 시기 중국 기여율은 70%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때 기여율이 한 거의 80% 국외가 돼 있거든요. 80%에서의 중국 기여율은 한 뭐 거의 한 70% 그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고농도 시기만 놓고 볼 때 국외 요인, 특히 중국발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. 애초 이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이 일부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연기됐습니다. YTN 황순욱입니다.